관수를 좋아하세요, 다들? 네, 원래 관심 있게 보고 있고. 아, 이미 사셨어요? 네, 많이 사셨더라고요. 저 안쪽 스케이트보드 타고 하는 공간 자체가 일반인들이 보통 잘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느낌도 좋았고 신선했고 했던 것 같아요. 원래부터 롱보드 탈 때부터 반스만 신고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행사한다는 거 듣고 바로 왔어요. 신당역은 자주 오세요? 신당역에는 자주 안 오는데 반스 덕분에 오게 돼서 좋아요. 일상 속에 있는 지하철역인데 이제 여기를 문화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. 지하철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한 사례를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, 이제 이거를 꼭 보러 오시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어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는 게 네, 좋은 것 같아요. 이 주변 지역을 보면 MZ세대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. MZ세대들의 욕구에 맞는 문화와 스포츠와 그리고 뭐 이런 예술들이 조금 결합된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. 지하철이 단순히 지나쳐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뭔가 머무르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